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토 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를 들으시고 치과 이름 같다고 많이 웃으시는데요. 치과는 아니고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실 경우는 대부분이 투자 목적이 많으신데요. 즉,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거나 부동산을 운용해서 임대 수입을 얻는 게 목적이신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할까요?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즉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시거나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세무사 등을 납세 관리인으로 설정하셔서 납세 관리인 설정 신고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사본, 지정 등기부 등본 또는 국내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애국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 상태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관련된 서류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자금으로 다른 분의 명의를 이용하여서 부동산을 구입하다가 발각됐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실명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즉, 그 부동산 거래가 없던 것으로 되는데요. 또한 관련된 가진금이나 벌금 혹은 징역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진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의 기준과 의무기간 경과 기준에 대한 부과료를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최고 30%의 가진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타인 명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10억의 30%, 3억 원까지 가진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이 10%에서 20% 부과되고 또한 명의 신탁자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특히 제1교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척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친척분들이 본인 모르게 해당된 부동산을 매각하시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돈도 잃으시고 친척들끼리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에는 번거롭더라도 꼭 본인 이름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